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20대에서 30대, 40대를 거치면서는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생의 도전과 실천을 위해서 앞만 보고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스미디어나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청하시게 되거나 또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 여유로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을 순간 보게 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목표와 나의 도전을 생각하다 보면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내가 윤택하고 여유로운 자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황혼기, 중년에 접어들면서 황혼기에 접어드는 40대에서부터 60대를 살다 보면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도 많이 남게 되고 주변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면서 또 실천에 옮기고 싶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겠죠.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에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먼저의 걸림돌, 경제적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주제로 40대에서 60대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쉬운 방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시게 되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과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과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가슴 아픈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보다는 말로서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 많이 아실 거고 당연히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실천을 못하시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양보의 말, 배려의 말, 그리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말,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슴 속에 생각을 줄 수 있을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배려, 칭찬, 사랑의 부드러운 말을 한번 해보시는 노력을 하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행복과 따스한 말 속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의 인생과 행복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속에 말 한마디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누군가하고 제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 속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노력하셔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첫 번째의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경계와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에 경계의식부터 갖게 되고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하고 경험이 없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가 없는 상황에 당연히 경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지만 경계의식이 조금이라도 풀리거나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된다면 따스한 정성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정적으로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아니고 솔직히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나의 마음, 그러한 표현적인 그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나의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두 번째의 행동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 우리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볼 수 있는 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계절에 맞춰서 새로 피어나는 꽃을 보고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여자와 멋진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는 것이 대부분 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를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실된 내 마음속에 눈을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눈은 그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매서운 눈이나 경계의식의 눈보다는 따사롭고 그윽한 눈을 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나한테 경계심을 풀면서 서로 릴레이티브가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 있는 제일 교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말은 권모술수를 부릴 수 있어도 눈은 그 사람의 눈을 보고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매의 눈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통찰력과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도 눈입니다. 가슴과 눈이 결합이 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여러분이 돈을 드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의 눈 어떻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리이겠죠. 한국은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연장자와 노년의 노인층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프라우드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다이너를 간다든지 식당을 가가지고 서로 합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너나 대부분의 식당들이 한쪽은 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등받이가 소파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맞은편은 일반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허리가 아프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는 쪽을 앉고 싶어 하죠. 그럴 경우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40대에서 60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한테 배려를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양보를 하거나 제안을 해보는 방법.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상석이라고 하면 조수석 뒤쪽에 앉아있는 사장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자동차에서 좋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좋아지고 커지면서 안락하고 럭셔리한 카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운전석 쪽에 옆에인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말입니다. 누구든지 앞쪽 자리를 원하죠. 특히 밴 같은 자동차를 타시게 되면 3열에 있는 3rd row seat을 앉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락함이 덜하고 앉아있는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다들 앞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내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배려심의 자리, 그러한 자리가 식당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인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 제가 영상의 제 컨텐츠 내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홍수를 받으면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제가 감동과 제 마음속에 평생 남을 일들 중에 하나가 제 주인 중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먼저 행동을 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영상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베풀고자 할 때 내 마음속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모르면 내가 섭섭하지. 내가 이렇게 너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은 너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 뭐 먹고 싶니? 너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니? 너 이게 지금 너한테는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야. 별 얘기를 대부분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서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더 큰 배려심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숙하고 디테일한 부분으로 상대방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여유가 없죠. 그리고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대부분 먼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만 질문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먼저 액션을 취하는 일,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로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일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복감은 몇 배의 결론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젊을 때 몰랐던 40대에서 60대에 접어들면서 중후한 중견의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다면 돈 안 드리는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긍정을 하시나요? 만약에 긍정을 하신다면 저하고 같이 이 다섯 가지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돈 안 드리는 다섯 가지 방법 외에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남들에게 베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결과가 좋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보시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충분히 여러분한테 가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